저는 해병 214기 올란 참전 국가유공자 이근석입니다. 충성! 저희 우리 해병 연대 동료 해병들 오늘 12시에 국회에 모여서 오늘 국민의힘 구원총회 장소 앞에 서서 해상병 특검 통과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하고 허리 90도로 숙이면서 간절히 호소하고 인사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서 죽었다고 해보세요. 자기 손주가 죽었다고 해보세요. 이런 양심 없는 행동 했겠습니까? 자기 아들 아니다. 자기 손주 아니다고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대통령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양심을 가지고 국민의 세금 받아가면서 당신들 지금 호화 호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의와 의리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그런 국회의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